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믿습니다,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누구 갖고 싶으신 분 하면 저요 저요 손을 먼저 든 사람에게 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축복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아멘, 아멘을 해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럼 아멘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첫째,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율법과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감동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새벽부터 오전 12시까지 장시간을 에스라 학자가 모세 율법, 성경을 읽어줄 때 깨닫게 되었다고 하며 6절 말씀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깨닫는 것이 감사했으면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함, 율법에 대한 무지함을 놓고 회개가 터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모르다가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영적 세계이니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모세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80세입니다. 그렇게 120세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여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는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모세 선지자의 시체를 두고 미카엘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처녀 마리아가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말에 아멘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병든 것 고침받고 부도가 났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기적을 체험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축복의 지름길이니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셔서 아멘 하는 순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영혼에게 감동을 줍니다. 즉 회개의 눈물, 거듭남의 역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적인 세계를 66권으로 기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레마의 말씀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모르다가 아멘 하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고 영혼에게 감동을 주시니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눈물, 거듭남의 역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뉘우치고 고치겠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처럼 제가 의식주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니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깨닫게 되니 본문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어주니 성경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축복의 지름길이구나 알고 깨달았으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 성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성전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그 성전은 폐허가 되어가지 않을까요? 영혼이 감동을 받아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열심히 순종하고 전도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난 못 만날까 한다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감동을 받으면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은사이기도 하면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첫째로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즉 율법과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준다. 둘째로 영혼에게 감동을 준다. 즉 회개의 눈물, 거듭남의 역사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함, 율법에 대한 무지함을 회개한 후에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